모래먼지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어제 몽골 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황사 유입인데요. 이미 백령도에는 황사가 관측되기 시작했고,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이 황사의 영향에 들겠습니다. 일부 경남을 제외한 전국의 하루 평균 대기질은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충청은 오전에, 호남과 제주는 오후에 매우 나쁨 단계까지 먼지 수치가 치솟겠습니다. 밤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은 회복되겠습니다.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아침 한때 비가 살짝 내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그쳤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더해지면서 화재 발생 위험은 점점 커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지와 남부지방 곳곳으로 순간 시속 70에서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번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게 출발했는데요. 낮부터 찬바람이 불겠고,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곳곳으로 영하권 꽃샘 추위도 찾아오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중부와 경북 북부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